이때는 너무 늦어요. 모든 암은 증상이 발생을 시작한다 하면 이미 굉장히 진행된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분변 검사만 믿고 있다가 초기에 완치가 가능했던 대장암을 기르고 길러서 3기, 4기 이렇게 말기 대장암 상태로 병원에 가게 돼버린 거죠. 안녕하세요. 내과전문 닥터 K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발생률 1위였다가 얼마 전부터 2위로 떨어진 대장암,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대장암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1위였다가 2018년에야 2위로 떨어진 거 아셨나요? 2018년 국가별 대장암 발생 순위에 따르면 10만 명당 44.5명으로 우리나라가 헝가리에 이어서 세계 2위예요. 그 전까지는 쭉 전 세계에서 대장암 발생 1위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는 1년에 거의 5% 정도씩 계속 발생률이 늘다가 2011년부터는 매해 3%에서 6% 정도씩 발생률이 감소해서 이제는 세계 2위가 되었어요. 뭐 근데 1위든 2위든 세계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우리나라가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높게 느껴지죠. 10만 명당 44명이 넘는다는 것도 좀 무섭고요.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 그런데 발생 대비 사망률은 186위예요. 세계 최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장암이 발생은 1, 2위를 다투는데 사망률은 186위. 즉 대장암이 발생한 환자들이 치료가 잘 돼서 사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암에서 공통되는 원칙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모든 암은 초기에 발견해야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3기, 4기 이렇게 되면 이미 다 전이도 돼 있고 아니면 주변 장기로 퍼져 있거나 멀리 퍼져 있거나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완치는 당연히 어렵고 그렇지만 1기, 2기 이렇게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잘 돼서 완치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암의 원칙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야 완치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대장암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암과 차이된 특징이 있는데 양성 종양에서 대장의 폴립이라고 부르는 양성 종양에서 그 종양이 자라서 점점점 커지다가 이 끝부분부터 용종이 이렇게 점점점점 커지다가 끝부분부터 악성화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양성이었던 것이 악성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던 거죠.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양성이었던 부분에서 악성이 자라나오기 시작해요. 대장암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폴립 용종의 크기가 0.5 5cm 이하에서는 악성화가 될 확률이 0.5%도 안 돼요. 그런데 용종 크기가 1cm를 넘어가게 되면 악성화될 확률이 10%로 올라갑니다. 2cm를 넘어가면 악성화될 확률이 40%를 훌쩍 넘겨버려요. 그렇다면 자 용종은 매년 1mm에서 2mm 정도까지 자란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0.5cm짜리 용종이 하나 있어요. 0.5cm짜리 용종. 그런데 이 용종이 지금 떼면 끝이에요. 지금 떼면 끝. 그런데 이것을 내버려 두면 1년에 1mm, 1mm 이렇게 조금 커지죠. 그러다 5년이 지나서 5mm가 커서 1cm가 되면 악성화 확률이 10%, 10개 중에 한 개는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년이 지나면 0.5cm가 2cm가 되죠. 악성화가 40%, 결국 2.5개 중에 한 개는 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종이 작을 때는 정말로 1mm 정도씩 천천히 자라지만 자꾸 용종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용종이 점점점 빨리 자라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암이 되면 그 자라는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자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암의 치료 원칙은 초기에 발견해야 치료가 잘 된다는 건데 초기에 발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겠어요? 암이 되기 전에 발견하는 거예요. 막상 암이 되고 나면 초기 암이어서 수술로서 간단하게 치료가 되더라도 완치하고 나서도 5년간 재발을 할지 어떨지 꾸준히 검사를 받아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암이 되기 전에 발견해서 잘 잘라내버리면 끝이에요. 다른 암들은 대장암처럼 이렇게 양성이었던 것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악성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른 암들은 조그만 할 때부터 암이었다가 커도 암, 크든 작든 악성인 상태에서 발견이 돼요. 그런데 대장암만 유일하게 작을 때는 양성이었다가 이 양성 용종이 커가면서 크기에 따라서 암으로 천천히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대장암만 유일하게 작은 양성 용종일 때 떼버리면
버리면 수년 후에 대장암이 생길 사람에게서 그 씨앗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장암이 되고 나서 이것을 치료할 것이 아니고 대장암이 되기 전에 양성 폴립 종양에서 대장암으로 점점점 커지면서 변한다는 것을 알았고 커지는 속도도 대충 알고 있으니 이제 이 씨앗인 대장 용종을 찾아서 없애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 대장 용종은 어떻게 찾을까요? 대장 용종을 찾아내서 제거까지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검사 그게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예요. 자 그런데 국가에서는 위암에 대해서는 위내시경을 4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해주지만 대장암에 대해서는 분변자멸검사라는 대변검사만 해줍니다. 분변자멸검사는 우리의 대변을 퍼서 이렇게 검사했을 때 이 변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피가 조금이라도 보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장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장 내시경을 해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분변검사는 과연 정확할까요? 대장암이 있어도 10명 중에 7명만 분변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나옵니다. 10명 중에 3명은 이상이 없다고 나와요. 암이 있는데도 말이죠. 결국에는 대장암이 있는 사람 10명 중에 3명, 대략 3명 중에 1명인데 이 3명 중에 2명은 찾아내는데 3명 중에 1명은 대장암이 있어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1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1명은 분변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오니까 난 대장에 이상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몸속에 그래서 대장암이 쑥쑥쑥쑥 자라고 있죠. 그것도 모르고 내년에 또 분변검사만 해요. 거기서 이상이 있다고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음성이 나와요. 또 아니라고 괜찮다고 나오는 거죠. 그 확률은 3명 중에 1명 30%나 돼요. 또 아니라고 나올 확률이 30%나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장암이 쑥쑥쑥쑥 더 자라다가 어느 단계에는 대장 안쪽을 다 막아버리고 그러다가 굉장히 배가 심하게 아프거나 변비가 너무 심해지거나 아니면 변에서 피가 나온다 이러면서 병원에 찾아갔을 때에는 이미 대장암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때는 너무 늦어요. 모든 암은 증상이 발생을 시작한다 하면 이미 굉장히 진행된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분변검사만 믿고 있다가 초기에 완치가 가능했던 대장암을 기르고 길러서 3기, 4기 이렇게 말기 대장암 상태로 병원에 가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이 수많은 암 중에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암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장암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분변검사만으로는 대장암을 절대 예방할 수 없어요. 10명 중에 3명, 3명 중에 1명 정도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분변검사로는 대장암인 사람도 3명 중에 1명을 못 걸러내는데 대장암 예방을 할 수 있겠나요? 분변검사가? 없죠.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암이 되기 전에 용종 단계에서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분변검사는 용종 있는 사람 100명 중에서 6명 정도 찾아냅니다. 6% 찾아내요. 100명 중에 94명은 찾을 수가 없어요. 놓쳐버린다는 거죠. 용종이 있어도. 결국 이제 대장 용종을 찾는 데 있어서는 분변 검사는 거의 쓸모가 없는 검사예요. 자, 물론 그렇다고 대장 내시경 검사가 최고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대장약을 먹어서 변을 다 빼내야 하고 거기다 번거롭죠. 반나절은 나를 잡고 해야 되고 용종을 떼다가 아니면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대장에 작은 구멍, 천공이 생기거나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복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단점들이 생길 수 있고 거기다가 비싸요, 비용도. 그렇지만 이 모든 단점을 이겨낼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가장 강력한 장점, 대장 내시경 검사만이 유일하게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예방하느냐? 대장 내시경 검사는 정확하고 확실한 검사예요. 눈으로 대장 속에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눈으로 그 대장 안쪽을 보는 검사라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눈으로 대장 안쪽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장 용종을 잘 찾아서 절제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까지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 내시경은 언제부터 받아야 할까요? 현재 대장암 예방을 위한 지침으로 대장 내시경 검진을 할 때는 50세부터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40세만 넘으면 무조건 대장 내시경 한 번은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 요새는 채소 과일보다 인스턴트라든가 고기,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40세가 넘는 분들 그리고 20대더라도 나의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었다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젊은 나이에도 대장내시경을 받으셔야 해요. 대장내시경은 한번 받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위내시경처럼 자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고 나서 아무 이상 없을 때는 3년에서 5년 간격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대장암의 사망률이 위암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위암에 의한 사망률보다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 암 중에서 발생률이 2위, 사망률이 3위인 대장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발생률이 2위인 대장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대장암을 찾는데도 한없이 부족한 검사인 분변 검사만 믿지 마시고 작은 대장 용종까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셔야 해요. 대장암 예방에는 대장암까지 가기 전의 작은 대장 용종을 떼내는 것이 대장암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 작은 용종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직접 대장 내시경으로서 들어가서 검사하고 동시에 떼내는 거예요. 이렇게 대장암 예방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눈 딱 감고 검사를 한번 받으면 향후 3년에서 5년은 대장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대장 용종은 갑자기 이렇게 훅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작던 것이 1년에 1mm, 2mm 조금 천천히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발생 과정을 알고 있는 암이자 충분히 용종을 떼냄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대장암. 이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꼭 대장 내시경을 한 번씩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눈 딱 감고 검사 한번 받고 향후 5년 동안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단점을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대장암 예방의 유일한 최고의 방법이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